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볼 종목은 바로 헬릭스미스입니다. 헬릭스미스 어제 오랜만에 시세가 나오면서 시세 분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헬릭스미스의 앞으로의 전망 확인해보겠습니다.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헬릭스미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는 재기를 노린다. 그동안 많이 쉬었다. 헬릭스미스의 부활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라는 평가였고요. 아니다. 헬릭스미스 조금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잊혀진 바이오주의 부활 신호탄을 알리기는 했지만 점점점 그 뒤의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함께 두 분과 헬릭스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헬릭스미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헬릭스미스에 고통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 어제 일단은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헬릭스미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헬릭스미스가 재기할 것이다라고 의견 주신 분 어떤 분이시죠? 저입니다. 네, 정태현 팀장님. 네, 헬릭스미스 더 갈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저 개인적으로 뭐 생각하기에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엔젤시스의 어떤 연구 결과였던 논문은 의학 박사분들이 하셔야 될 영역이시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계속 공부를 하자면 24시간 하더라도 뭐 어제 원고를 받고 오늘 아침까지 준비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한 네. 부분들이 있고. 뭐 그림만 봐도 복잡하네요. 네, 그림만 봐도 지금 터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네. 터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유전자 치료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유전자 치료제처럼 고장난 유전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이게 비마약성 진통제와 비슷하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번도 시도가 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마약성 진통제였던 경쟁력에서 얼마만큼 우위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지금 mRNA 백신처럼 개발이 상당히 쉽지 않은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점수를 준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은 HLB의 리보세나립이란지 그리고 신라젠의 팩사백이란지 임상을 진행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대박 바이오주들이 그동안 임상 소식 이후에 소리 없이 묻혀버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지금 신라젠 아무도 기억 안 하거든요. 그쵸. 2017년도. 그리고 헬릭스미스는 이전에 2019년도에 마찬가지 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3상으로 실패를 했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 헬릭스미스라기보다는 바이로메드라는 전 회사 이름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어쨌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임상 그동안은 어쨌든 제기를 하지 못했어요. 신라젠이라든지 HLB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제기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제기를 하고 있다라 어쨌든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면서 임상 1비상 그리고 2상 임상 3-2, 3-2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계적 유의성 확보. 그러니까 HLB가 결국에는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대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서 지금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리보세나립.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삼성제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4월 달에 그 통계적 유의성 확보, 그러니까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게 되면서 신약화까지 진행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헬릭스도 마찬가지로 임상 3상에서 가장 중요한 뭐 그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된다라면은 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된다라면은 뭐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전에 다른 임상과 대비해서 어쨌든 다시 한번 삼상을 진행하게 되면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과거 유상증자 관련했던 갈등도 소액주주와 회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 뭐 사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좀 충분히 선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추세 전환의 어떤 신호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뭐 전문가분들 여기에 다 엇갈릴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제 의견을 여쭤보신다면은 어쨌든 이게 추세 전환의 어떤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추천도 하고 해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헬릭스미스 일단은 뭐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완전 뭐 소외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다시 좀 주목을 받으면서 반전의 계기를 가진 헬릭스미스 정태근 팀장은 재기를 노린다.
다시 좀 올라가는 걸 한번 살펴보자,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엔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 김민수 대표님 하지만 바이오주가 어제 뭐 바이오젠 이야기도 나오면서 함께 좀 반등을 해주면서 헬릭스미스도 좋은 흐름 나타냈는데, 그러나라고 하면서 점점점 찍으셨습니다. 네, 어제 바이오주가 오랜만에 여러 가지 변화를 보여주면서 특히 바이오주를 끌었던 대표 주자가 이 헬릭스미스가 아니었나라는 그쵸. 생각은 들고 있고요. 어제 앞서 팀장님 얘기하셨듯이 좋은 얘기는 나왔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앞으로 기대하는 뭐 엔젠시스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살짝 기대감을 높이다 보니까 주가 많이 하락했네. 그러다 보면 이쯤에서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네. 주가가 움직였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하지만 어제 움직였던 가장 큰 배경은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시장이 정체되다 보니까 트렌드가 밈이죠. 그런 쪽에서 어떤 유행과 함께 개인 매수세의 어떤 강화된 흐름들이 하나의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앞서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된다라는 가능성만 가지고 주식을 매매하기에는 아직 위험이 더 많다라고 불안하다. 봐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바이오주는 이제 성장주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그동안 코로나19 수혜와 함께 여러 가지 부각을 많이 받았었지만은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긴축 모드, 즉 유동성이 회수하는 흐름들로 하나씩 다가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에 대한 가치는 아무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만으로 어떤 종목을 매매하기에는 큰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헬릭스미스는 또 하나 중요한 게 기업의 안정화가 좀 필요합니다. 김신영 대표 이후에 또 뭐 각자 대표로 나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좀 복잡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분히 연구개발만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가시화가 필요한데 실적 얘기는 뭐 드리질 않겠습니다. 워낙 네. 재무구조가 엉망인 상황 쪽에서 네. 이런 어떤 성과 가시화가 계속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럴 어떤 논문 하나 게시했다고 어떤 변화가 바뀌기는 좀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헬릭스미스에 대한 의견 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엇갈린 평가를 해주신 것처럼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더 갈 수 있는 뭐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이것은 뭐 시장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금이 잠시 들어왔던 것일 뿐이다 라는 이런 엇갈린 의견이 있으니까요. 개인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한번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